총선 이후 당권 경쟁에 4선 충북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충북 의원 간 경쟁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4선의 변재일 의원이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충청권 유일의 비대위원이자 국민의당 지도부와도 신분이 두텁다는 점을 내세워 일찌감치 지지세 확산에 나섰습니다. 충청도 주민들의, 충청북도 주민들의 뜻을 중앙정부에 반영하고 또 그런 그 힘이나 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지역 현안도 해결할 수 있는. 오재세 의원도 지도부 입성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부의장에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책이 의장과 함께 원내대표에 도전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책의 중심에서 12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부의장이나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이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새누리당에선 4선인 정우택 의원의 당권 도전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참패로 당내 분위기 수습이 우선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 충북 4선 의원들의 당권 성공 여부가 국회 내 충북 입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산을 따오는 면이나 지역의 그 민의를 반영해서 뭐 일을 하는 면에서 좀 더 힘을 쓸 수가 있겠죠. 차기 지도부는 내년 대선까지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지역 정치권 위상 강화를 위해 지역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